라면 먹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쌈밥 정식입니다. 이제 편의점에서 별게 다 나오는데요. 가격은 4,500원이 나오네요. 좀 가격은 좀 비싸게 나왔는데, 자, 뭐가 들었나 볼까요? 달콤 짭조름한 간장 불고기를 신선한 쌈채소에 싸서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삼광 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고기는 돼지고기에다가 양조 간장, 소고기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비싸? 쌈 때문에 그런가?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뚜껑 개봉해서 쌈채소와 반찬은 빼고 데워주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레인지 한 50분 정도 데워두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4,500원 되겠습니다. 자, 쌈밥! 갑자기 생각이 난다. 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왜 이렇게 안 뜯어지니? 자, 뜯어주시면 되겠고요. 무슨 저 이제 손에다가 싸먹다 보니까 물티슈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물티슈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젓가락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반찬하고 쌈이 이렇게 빠지고 요것만 이렇게 딱 빠집니다. 자, 고기랑 저거 있는데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워갖고 왔고요. 다시 반찬 오니치 들어갑시다. 오니치 들어가시고, 자, 위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두 개가 양쪽으로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쌈장, 그 다음에 콩나물, 뭐 무, 그 다음에 양파 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자, 마늘, 어떻게 따야 돼? 자, 희한하게 열었다. 자, 포장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야, 뜯기도 다 손을 지금 막 씻고 왔더니 물기가 묻어서, 자, 아무래도 쌈밥 먹으려면 더 정갈하게, 자, 이렇게 뜯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에다가 당근에다가, 자, 무슨 이런 거 저런 게 들어 있습니다. 자, 뭐 배추 잎 같은 거 들어 있고, 뭐 넓은 거 들어 있고요. 마늘 등이 들어 있네요. 자, 먹어봅시다. 이거 그럼 가운데 건 또, 정신이 없다. 자, 이렇게 빼주시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넓게 해서, 자, 쌈밥 정식, 쌈밥!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461g에 547칼로리 되겠습니다.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우선 고기부터 한번 먹어보고, 자, 돼지, 소고기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4,500원이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뭐, 그냥 뭐 돼지 물고기죠, 뭐. 그 정도고. 밥도 한번 먹어보고. 야채는 뭐, 찾아보니까, 쌈배추, 뭐, 쌈케일, 그 다음에, 또 뭐야. 쌈배추하고 쌈케일인가? 이거 뒤쪽에 들어있는, 게, 이건 깻잎 같은데? 깻잎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 뭐, 케일 들어가 있다고 돼 있는데, 배추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상추가, 상추. 배추랜다. 자. 아이고, 또 편의점 음식으로 또 별의별 걸 다 먹어보네요. 자, 이렇게 밥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제 그 적당하게 드시면 좀 약간 입이 찢어질 정도로 자, 입에다가 싸서 드시면, 저는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아주 좋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끔 먹어보면 시원한 맛을 좋아하는데,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저희 아버지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가시고 다 넣어. 자, 골고루 하고. 자, 마늘도 얇은 거 하나 이렇게 싸서. 으아! 자, 통째로 싸서 보쌈 한 입으로 쫙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쌈밥집 가서 먹는 거에 비해서는 뭐 그러긴 하겠지만, 그냥 편의점 도시락으로도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와, 여기까지입니까? 여러 개 어우러져서 참, 쌈밥 방송을 쌈밥을 제가 이거 유튜브로 찍을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자, 또 하나 또 싸서, 이번에는 깻잎하고, 자, 배추랑 싸서, 배추랑 자꾸 상추. 그냥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좋네요. 당근도 좋고, 무이는 없네요.
아유, 고추. 별로. 아, 매운 걸 좀 미칠 것 같아가지고. 안 먹긴 하는데. 자, 고추 어떤 맛일까 먹어볼까요? 아직은 매운 게 안 올라오는데, 매운 것 같지 않고요. 그, 사각사각한 맛은 딱 좋은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이건 뭐 케이크인가? 한 번에 한씩 싸서 먹어야겠다. 하루 양이 많아가지고. 이런 건 뭐 이제 그 벌레들이 파먹은 것 같은데 뭐 농약을 안 줬다는 거를 표시하면서 그런 건가요? 조금 뭐 반찬은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골고루 싸서 먹기에는. 쌈장은 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뭐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저기 고기만 있으시면 고기하고 야채만 있으면 집에 충분히 뭐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데 그 저 뭐야 고기야 뭐 마트나 무슨 저기 정육점에서 많이 팔죠. 이 케이크 같은 것도 마트에 가시면 그 저렴하게 파는데 패키지도 안 팔고 하나 뭐 상투 팔고 못 팔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요. 자, 이번에는 상추. 이게 뭐 어디 같은 데도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먹는 메뉴군 아니긴 한데 또 이렇게 먹는 재미가 괜찮기도 하고 쌈밥이 또 이런 맛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껴서 먹어야겠어. 반찬은. 자, 어우, 괜찮다. 가격이 4,000원이 좀 하긴 하지만. 물티슈 들어있으니까. 손에 뭐 묻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팍팍 싸서 드시고요. 혼자서 드신다면은 이렇게 사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두 명 이상에서 드신다면은 아무래도 마트나 그런 데서 고기랑 뭐 저런 거 같이 사가지고 같이 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별로 그 마늘도 그렇고 지금 고추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맵거나 뭐 강하지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운이 좋아서 잘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자, 등떡 이렇게 싸 먹어보면 또 어떨까요? 그러고 보니 이런 거 팔면 4,500원씩 팔면서 음료수 같은 것도 서비스로 하나 안 주네. 자, 뭐 세븐일레븐이 보통 그런 거 잘 안 주죠? 자, 뭐 이제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참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음식들이 나올지. 요즘 편의점에서 기존까지는 가장 많이 팔리던 게 술, 뭐 담배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도시락이 그걸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종류도 많고 별의별 것들이 많이 나와서 나올 때마다 하나씩 먹어보는 것도 참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참 이렇게 신기한 것들 먹어보면 별의별 게 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깻잎 없을까? 단골 남았네. 참고로 이렇게 나올 때 보통 오이도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당근하고 오이하고 같이 먹으면 좀 영양소적으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근만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까지 먹고 아 이건 너무 작아. 밥이 많은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쌈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이씨 마늘도 다 먹었네. 자 있는 걸로 하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죽여서 자 이렇게 해서 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어야겠다. 접었다가 터질라.
뭐 맛이야 쌈밥만 그대로고요. 뭐 별거 추가한 거 없긴 하지만 야채도 싱싱하고 괜찮네요. 괜찮아서 입맛 없으신 분들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면 지나갔던 입맛이 잠깐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기대시면 세븐일레븐에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